안녕하세요, 여러분. BP랩 코딩 교육 연구소 정은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엔트리로 직접 연주해보는 전자장구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태평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태평소는 입으로 물어서 부는 서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서 소리를 내는 지공, 지공이 있는 관대, 서를 꽂는 동구, 그리고 동팔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손 검지 중지 손가락과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로 위에서부터 지공을 막아줍니다. 뒷지공은 왼손 엄지로 막고요. 전자태평소에만 있는 그라운드 지공은 오른손 엄지로 막아줍니다. 음계는 솔라 도 레 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 태평소에 볼트를 이용해서 전도성을 입히고 컴퓨터에 태평소에 전기 신호가 입혀지면 실제 태평소에 소리가 난답니다. 그럼 태평소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태평소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물이에요. 태평소 프레임 2장, 메이키메이키 가방 프레임 1장, 십자 드라이버, 접착제, 태평소 전용 케이블, 메이키메이키 가방끈, 태평소 조립용 볼트 너트입니다. 그리고 메이키메이키 보드, USB 케이블은 엔트리로 태평소를 연주할 때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빨대를 하나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긴 4개의 부품은 태평소의 관대가 될 거고요. 여기 작은 동그라미들은 태평소의 서를 꽂는 부분인 동구가 될 거예요. 이쪽 판은 동팔랑을 만드는 부품들입니다. 이 판은 메이키메이키를 부착해서 목에 거는 가방이 될 거예요. 먼저 태평소의 동구 부분을 만들 거예요. 제일 긴 볼트에 동그란 부품들을 순서대로 끼워주세요. 너트와 드라이버로 조인 후 접착제를 이용해 마지막 부품을 고정해줍니다. 여기에 빨대를 꽂으면 진짜 태평소처럼 입으로 물고 연주할 수 있어요. 이제 동팔랑을 만들 거예요. 부품을 다 떼어내줍니다. 접착제를 이용해서 영상과 같이 붙여주세요. 끝부분을 동그란 부품에 연결하고 접착제로 마무리해주면 동팔랑 완성! 메이키메이키 가방을 만들 거예요. 부품을 다 떼어내줍니다. 가방의 앞면을 제외한 내면을 접착제로 붙여주세요. 가방에 메이키메이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끼우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해주세요. 태평소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전도성을 입혀줄 거예요. 관대 부품에 있는 구멍 중 아래쪽 두 개를 제외한 모든 구멍에 볼트와 전용 케이블, 너트를 꽂아주세요. 맨 아래쪽 구멍 두 개에는 볼트와 너트만 꽂아줍니다. 관대 중 세 개를 동팔랑에 연결해주고 위에 동구를 꽂아주세요. 제일 위에 케이블부터 메이키메이키에 연결해주세요. 태평소와 가방에 구멍으로 넣어서 선이 정리되게 연결할게요. 태평소의 뒷판을 닫고 메이키메이키 가방의 앞판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해주세요. 가방끈을 메이키메이키 가방에 끼우고 목에 걸어서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 묶어주세요.
태평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성을 가진 태평소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소리가 나도록 컴퓨터와 태평소를 연결해 볼까요? 지금부터 메이키 메이키 보드를 이용해 태평소를 연주하면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케이블의 반대쪽은 메이키 메이키 보드에 꽂아줍니다. 그라운드 지공을 짚고 다른 지공을 터치했을 때 메이키 메이키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면 정상적으로 연결됐다는 신호예요. 전자태평소 완성! 그러면 운지법대로 연주를 하면 소리가 나도록 코딩을 입혀볼까요? 먼저 BP랩 카페를 검색해서 가입해주세요. 수업 자료 게시판에서 국악기 4종 음원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태평소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만들기 카테고리에 작품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코딩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삭제해주세요. 소리 탭에 소리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올리기 탭에서 파일 올리기를 클릭한 뒤 다운로드 받은 태평소 음원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블록 탭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온 뒤 흐름 탭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아래에 붙여주세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추가해주세요. 판단 탭에 네모 키가 눌러져 있는가 블록과 참 그리고 참 참이 아니다 블록을 이용해 운지법에 맞게 조건문을 코딩합니다. 소리 탭에 소리 네모 재생하기 블록을 이용해 운지법에 맞는 소리를 넣어주세요. 화면과 같이 코딩 블록을 완성하면 왼쪽에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평소를 운지법에 맞게 연주해 볼까요? 지금까지 전자태평소를 만들어보고 소리를 입혀서 연주까지 해보았는데요. 메이키메이키와 엔트리를 이용하면 가야금, 장구 등 다양한 국악기들을 코딩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합주도 가능하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